의사가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게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을 찍는 일과 영상을 만드는 일이 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끄레티끌 정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젤리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제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죠. 라이프 업데이트이자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한번 오늘은 저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채널이 어떻게 운영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에 이제 브이로그나 이런 컨텐츠들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얼레벌레 살다 보니까 6년이 지나고 6년이 좀 많이 길긴 했어요. 어쨌든 끝났고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좀 많은 혹시 필기라든지 실기라든지 이런 얘기도 언젠가 한번 해볼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그런 얘기는 넘어가고 9월에 실기치고 1월에 필기치고 합격한 다음에 아직 면허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요. 합격을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소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아직은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너무 오랫동안 학생으로 있었다 보니까 좀 다른 친구들을 보면 거의 다 이미 막 취업해 있고 다 일하고 하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뭔가 특별히 다른 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좀 실감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6년이 길긴 길었다 보니까 좀 후련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고 해서 좋은데, 참 좋은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좀 되고 또 앞으로 무슨 과를 할지 이런 것도 아직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 제가 인턴 지원을 했는데요. 병원은 정해졌고 3월부터는 인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 하셨으니까 저도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올해 좀 파이팅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채널은 이것저것 제 관심사들에 대한 좀 리뷰 채널 형식으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계속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한 8월쯤? 그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좀 결이 다른 느낌을 올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기존의 브이로그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컨텐츠에 가까운 그런 만들어진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저것 해보고 제일 조회수 잘 나온 걸로 하자.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테크 쪽이 가장 잘 나와서 그 부분을 좀 메인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컨텐츠 요청은 해주시면 물론 받는 거야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해주시면은 너무 아이디어 짜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관심이 있던 분야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제가 테크가 관심이 없었다? 이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제 관심 있는 탑 한 5 안에 들어있는 분야이긴 한데요. 학습이라든지 뷰티라든지 약간 좀 의대 관련 이런 것도 올라오게 될 수도 있다. 그때그때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게 좀 나름 여러 가지 또 연관이 좀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니쉬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보통 좀 싫어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무슨 쪽으로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호불호가 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인데 리뷰 영상을 할 때는 이게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 솔직하게 좀 장점과 단점을 여러 가지 분석해서 알려드려보고 있습니다. 사용가의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와닿는 찐 리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뭐 유료 광고가 들어오는 입장도 아니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대충 만든 영상의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그래도 짜임이 있고 좀 순서가 있고 정보를 이렇게 꽉꽉꽉 눌러 담은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거든요. 보는데 아깝지 않은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이 영상은 제가 만든 영상이기도 하고 제 이름도 남으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했던 거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느낌을 가볍게 리뷰를 하는 거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이제 저의 크레딧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여기에 공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컨텐츠 개수도 부족할 거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제가 했던 다른 콘텐츠들로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2,000명 정도까지는 이제 좀 다른 콘텐츠들로 모았었고 그 뒤에 1,000명 분께서 본격적인 영상 업로드를 하면서 많이 생기신 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급선회를 하게 되어서 좀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든 것은 여러분의 참여로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좀 지실 필요가 있어요. 절대 뭐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인턴인데 영상 계속 올릴 거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의사가 되다 보니까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여러모로 말이죠.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도 좀 매여있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제가 새로운 일들을 하면 거기에 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잘하고 싶고 일이 어쨌든 우선이긴 합니다. 이거는 저의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의 두 번째 일이자 취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일은 언제나 좀 직업적으로 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가볍게 좀 근무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보통은 7시부터 7시까지 하루에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당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당직을 서게 되면 아침에 7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해요. 그 다음에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당직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콜 받고 전화하고 좀 시간 비면 잠도 자고 하고 이제 다음날 7시부터 또 7시까지 정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당직을 서게 되면 총 36시간을 약간 좀 연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정규 일만 하더라도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어쩌고 쉬고 하면은 8시부터 다음날 아침에 7시에 나가려면은 10시, 11시엔 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시간이 한 2, 3시간 정도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의 일부를 이제 좀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될 건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언제든지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더라도 그냥 많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이것도 조금은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본 채널에서 얘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번 그래도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선배님들께서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왜 하냐 이런 거 얼굴 팔리고 의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줄 만한 정보를 말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일단은 보수적인 집단이기도 하고 이런 얼굴 팔리는 일 안 하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업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취미 생활인데 돈이 좀 많이 들고 얼굴을 파는 그런 취미 생활이다. 이 정도로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블로그 리뷰를 쓰는데 익명이 아닌 그냥 영상의 포맷인 느낌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이게 제가 얼굴이 들어가긴 하지만 뭐 얼굴이 어쨌든 메인은 아닌 영상이니까요. 일단은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영상을 찍는 일과 영상을 만드는 일이 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취미로 이제 하는 거긴 한데 언젠가 저는 이제 이런 능력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살다 보면은 요즘은 이제 편집하는 그런 과제라든지 이런 것도 할 일이 진짜 많고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다 편집 기술을 다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어떻게 보면 필수 역량이기도 하고 앞으로 살면서도 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또 마케팅적인 업무라든지 아니면 뭐 홍보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상 찍는 것 자체가 좋기도 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그리고 뭐 테크에 대해서 뭐 알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전자기기 사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거 써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공유하는 걸 좋아하고 리뷰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그런 애매한 믹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영상으로 남는 게 무섭지 않냐.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실 남긴 영상은 이미 많기 때문에 제가 요 채널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채널에도 출연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보면 이미 늦은 상황이거든요. 의대생 분들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돌아가려면 이미 늦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적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온 돈과 시간과 초상권 노력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제 제가 어느 정도의 역량이 그래도 생겨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온 김에 일단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일단 끝장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능한 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언제나 직군에 피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최대한 반영하고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수 언제든 생길 수 있거든요. 영상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 있지만 반성하고 수정하는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수익이 나오냐?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오기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 한참 적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한참이요. 완전 한참 적자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흑자로 만들려면 좀...
짧은 시일 내에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그냥 다 버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안 나온다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수익이 적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오는 거랑 비등비등한 정도거든요. 하지만 이제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좀 나온다는 사실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습니다. 수익이 나오긴 하는데 쥐꼬리보다 작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티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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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정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안 나오진 않는데요. 제가 영상에 쓰는 돈을 보시면은 대충 짐작이 오실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뭐 팔아먹으려고 하냐, 뭐 광고할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이제 유튜브 영상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구 제한 온 거? 광고 온 거? 없고요. 그리고 제가 함부로 막 받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팔 만큼 큰 채널이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지금 3,000명짜리 채널이에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란 말이야.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거야. 여기 자본이 개입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목표는 제가 생각하는 해도 되는 정도의 광고면 할 생각이 있지만 광고를 막 엄청 받아가지고 막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너무 또 광고를 많이 받으면 솔직하게 리뷰를 못 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몇 번 다른 데서도 해보고 몇 번 광고 해봤거든요. 가이드라는 게 있어서 좀 솔직한 리뷰는 보통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직한 리뷰고 뭐 제 채널의 방향성에 맞는 하면 언제든지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메일 주세요. 언제 받을 의향은 있으나 아직 그 정도의 채널이 아니고 숫자 적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또한 직군에 피해가지 않도록 좀 종목이나 이런 것도 신중하게 고르려고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이제 좀 테크 관련된 쪽으로 만약에 받더라도 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옷 이런 것도 좀 환영합니다. 아직 안 들어왔지 않냐? 네, 맞습니다. 김치국 마시는 거 맞고요. 이번 영상은 별로 길진 않았지만 좀 나름대로 솔직하게 유튜브 Q&A 다뤄보고 또 의사가 된 저의 상황에 대해서도 전달을 드려봤는데요. 올해 영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는 저도 미지수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보시고 싶은 게 있다, 뭐 제가 지금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뭐 아이패드류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볼 거고, 또 뭐 애플워치나 아니면 이제 PK 실습생들 추천 아이템 선물로 뭐가 좋을까 이런 것도 나름 구상해보고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예쁜 댓글만 남겨주세요. 오늘 좀 목 상태가 안 좋았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 또 컨텐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